도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넘넘 반가웠어요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며 일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석두는 팬미팅에 참석한 팬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있다. 특히 빈 공간 없이 팬미팅 장소를 가득 채운 팬들이 돋보인다. 도티는 올해 나이 34세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창업자인 것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도티가 출연하고 있는 TVN 문제적 남자 브레인 유랑가는 질문의 시대 어나더 레벨을 보여줄 천재를 찾아 일상 속으로 나선 연예계 대표 브레인 유랑단. 세상에 없던 신개념 문제들을 풀며 펼쳐지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두뇌자극 뇌색 대결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돼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지난 12일 방송된 문제적 남자에서는 민족 사관학교를 찾은 뇌세남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형 소속사에서 14번 이상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는 이승효 학생이 출연해 독보적인 미모를 뽐내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